검찰이 현대차를 압박해 보수단체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실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또 보수단체를 관리하며 시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오늘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. 윤나라 기자입니다.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 이헌수 전 기조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이 전 실장이 직접 또는 정경련을 통해 대기업을 압박해서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내게 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. 검찰은 특히 이 전 실장이 현대차그룹을 직접 압박해 퇴직경찰 모임인 경우회 자회사에 20-30억 원가량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게 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. 검찰은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경우회를 비롯한 보수단체 여러 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. 당시 청와대가 지원 대상 보수단체, 즉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자금을 대주고 관제 시위를 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 관리 업무를 맡았던 허현준 행정관도 오늘 소환합니다. 허 전 행정관의 조사가 끝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도 조만간 검찰에 불려나올 전망입니다. 검찰은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댓글 부대를 꾸려 정치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옥도경 연재욱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어제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검찰은 이들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임관빈 전 국방부 실장을 오늘 소환조사할 계획입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